제주도에 들어온 549명의 예멘 난민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549명으로 제기된 이슈일 수 있어도 향후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려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우려와 갈등만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여론과 또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물론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답하기 어렵다면 그렇다고 해서 묵묵부답으로 묵언수행으로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에 걸려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신 대통령께서 복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인도와 또 싱가포르 순방을 떠나신다고 하니 또다시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이라도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멘 난민도 그렇고 서민 경제와 일자리,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인상,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가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가로로 탈이 나셨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남겨두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자리를 비우시고 또 지난번처럼 인도와 싱가포르 가서까지 가셔서 시급하게 처리하셔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멘 난민 문제는 답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편가르기 문재인 정서로 거둘 만큼 거둬들였으니 이제 선심성으로 마구 써자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은 곶감문 열어놓고 그릇식 재정 확대로 흥청망청 써자고만 하는 심산이라면 집권 2년 차가 다 되도록 계속 써자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국가 포퓰리즘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지만 쓸 때 쓰더라도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 사정은 봐가면서 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집권한 지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문재인 노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랍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당내 화합과 단합을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비대위 출범에 한결같은 지지 의사를 모아주신 당협위원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수저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는 핵심과 쇄신에 나서고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개혁을 주창하는 정책 정당을 모색하는 마당에 당 안팎 일각에서 당내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혁신 비대위를 통한 혁신 작업과 정책 중심 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을 분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정폭하려는 시도는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핵심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이 기회를 살려가지 못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딛고 혁신과 정책 정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뇌와 진통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금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어떤 경우든 후반기 원구성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밝힙니다만은 집권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마저도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뜻에 일방적인 동조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들도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 균형의 원구성 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하루 만에 번복된 조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청와대도 재정특위 권고안은 재정특위 방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발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는 없다며 100년을 이어갈 조세 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기구는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인지,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 코드에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특위에 앉힌 다음 조세 등의 실현 운운해 가면서 고소득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얽혀있는 사안을, 특히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 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서 국민적 대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세에 앞서 과도한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부세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하나둘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권 코드가 아니라 보편조세 원칙에 맞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미리 천명해 드린 바입니다. 다음은 오락가락 고교 입시로 인한 중3교실의 대혼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에 빠져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는 그저께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 정책을 번복한 것입니다. 지금의 중3 학생들은 2022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입니다. 대입 제도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깜깜이인데 고교 입학 제도마저 갈팡질팡하면서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번복했기는 했지만 자사고, 외고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다시 뒤집힐 건 아닌지 자사고, 외고 입학 후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심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1년 유예,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더 이상 학부모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지 말고 김상곤 교육감은 즉각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고교 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 이종배 의원의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 여당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그 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에게 지방 권력이 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대통령 친인척에게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셨고 이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가 지방 권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그런 그 뜻으로 그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해야 될 특별감찰관은 22개월째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 해임 이후에 임대료만 지금 꼬박꼬박 내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를 패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그 법 통과가 되지 않는 데 대한 목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는 기능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엄연히 수사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그 비리를 예방하는 감찰기관인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는 것은 그 이 지금 대통령께서 특별감찰 조직을 그 확대하는 그 하면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도 그 임명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루킹 특검팀이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포탈 3사를 압수수색하였고 댓글 조작에 동원된 포털 사이트 이용자 가입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댓글 조작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포털 사이트의 압수수색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무려 7만 5천 개 기사에 댓글 110만여 개, 8,600만 건의 클릭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해 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포털 업체들이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방관해 왔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3개월 지난 어제가 되었어야 포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 기본은 증거가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얼마나 정권 눈치 보기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문제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많은 증거가 인멸, 훼손되었음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포렌식 수사 등 최첨단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맹맹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도 포털이 매크로와 같은 불법적인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도 포털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안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포털 여론 조작 방지법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당 법률들을 통합 조정하여 당론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습니다. 붕어빵 저출산 대책에 무려 또 3조를 또 퍼붓는다. 차라리 한 명당 1억씩 줘라라는 또 비난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고 매년 또 매 정부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근본 원인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예, 우리 그
출산 연령에 있는 그런 계층의 이런 심리 상태, 그리고 또 부모들의 또 여건,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의 여건,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저 돈 퍼붓기식으로, 예, 뭐 그것도 기존의 그 제도에 그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성찰과 보완 없이 그저 땜질식으로 추가 돈 퍼붓기식의 이런 일련의 대책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고, 또 제도의 어떤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그야말로 뭐 그냥 땜질식의 돈 퍼주기식의 이런 대책은 더 이상 지향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할부미 제도라는 걸 제가 도입을 해서 지금 법안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질 경우에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는 예할머니, 예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를 돌봐줄 때 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도입한다면은 결국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됩니다. 이런 저 합리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법안은 방치하고 예민한 새로 그저 새롭게 돈 퍼붓기식의 이런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지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은영 본부장 그 청와대의 인사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를 책임지는 이 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연금이사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 김성주 이사장이 오늘 한 언론 매체하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김성주 이사장 자신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곽태선 지원자가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박태선 그 베어링 자산 운영 전 대표가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모하기 전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연금 본부장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청와대 그 장하성 정책 실장은 기금운영 본부장 공모가 개시되기도 전에 곽태선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공모 지원을 권유하면서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심지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이사 추천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책임져야 할 김성주 이사장도 인선이 완료되기도 전에 4월 달에 권태선 전 대표를 전주까지 불러서 내정자로 대우하면서 기금운영본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박태선 전 대표를 내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지원자 8명 중에 유독이 이 후보자만 불러갖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은 공모 진행 과정에서 박태선 전 대표가 스스로를 내정자로 믿게 만들 만큼 이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 인사 개입은 국민연금 신뢰뿐만 아니라 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 추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치인 출신, 전형적인 이 정부의 코드 인사인 김성주 이사장 본인이 연금본부장 코드 인사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조차
더더욱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이번 연금부부장 인사 파문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든 사퇴를 하든 그의 응분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말로는 난임치료비 등 임신 출산 지원 그다음에 규정에 왔던 어린이집 보육제도를 강화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또는 육아와 일의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재정 조달 방안도 빠져 있고 구체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조급하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탁상 행정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대책 없는 선신성 정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1시간 단축 시에는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원하고 2시간에서 5시간 단축할 때는 80%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고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 명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을 월 50만 원씩 해서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면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물론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소득자는 아닙니다만은 개중에는 또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서 오롯이 전액 세금에서 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하는 여성, 직장 여성인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또 고용보험에다가 고용보험을 내고 출산을 타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돼서 지금 돌봄 2만 3천 명에서 4만 3천 명을 확대해서 아이 이용하던 규모를 갖다가 한 18만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인력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갖다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전혀 빠져 있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사설 업체보다 급여가 굉장히 낮고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규 채용하면 한 만큼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은 2017년도 12월 말로 인해서 2732명이었던 이분들이 같은 해 6월 말에 비해서 100명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 문제를 들겠습니다. 지난달에 아이돌보미 분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휴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체불 임금만 1,010억에 달합니다. 이 체불 임금 1,010억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이 또한 지자체와 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지방 자치단체들 자체 재정도 우리가 고려해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손가락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모두가 선신성 대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재정 조달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력 수요 예측이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수요 증가 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기존 예측을 벗어나 역대 최고치인 8,830만 킬로와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올 봄보다 더 많이 가동해서 전력 공급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결국 전력 수요가 몰릴 때에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자인한 결과이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우디 원전 수주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자국의 원전은 폐기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탈원전 대책 특위를 반드시 협상해서 이끌어내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전력 부족 상태는 부족 사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은 온갖 산화가 지금 다 파헤쳐지고 호수와 댐에 태양광 패널로 다 덮고자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환경 훼손과 오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회의는 마치겠습니다.